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사람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오고 그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로 인생이 바뀐다고들 하는데요. 누군가는 빛나는 외모로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몇몇 공인들이 뉴스에 나와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차은우는 데뷔 전 연습생 신분으로 인터뷰를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었으며 야구선수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이여상은 대전시 용전동의 이영상 씨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볼수록 신기한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이 짤에는 김민종, 김보성, 노홍철, 조우종이 있으며 그 뒤에는 지민이 함께하고 있어 의아함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요즘 뒷광고로 한창 논란인 문복희도 무심각 타종식에 인터뷰를 하고는 유명해지고 아예 먹방 BJ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TV 한번 출연했다가 유명해져서 데뷔한 분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한가인입니다. 어느새 결혼 15년 차인 배우 한가인은 활동은 안 하는 지금도 탑티어의 배우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내가 좀 예쁘긴 하지. 어쩔 때는 거울보다 깜짝 놀랄 때가 있다? 너무 예쁜 거야. 이런 자뻑 멘트를 쳐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는 외모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대화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한가인은 KBS 뉴스에서 고교 평준화 이슈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때도 한번 이슈가 되었고 기획사를 차렸던 가수 이상호가 눈독을 들입니다. 그러던 중 대화여고에서 도전 골든벨을 하는데 한가인은 여기에도 출연을 하였고 떨어지긴 했지만 꽤나 후반부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며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학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상호는 한가인의 부모 측에 연락하여 데뷔를 추천하지만 이미 공부를 매우 잘하고 있었던 한가인의 부모는 공부를 시킬 것이라며 거절하는데요. 그러나 한가인은 수능 때 살짝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의대를 들어가지 못하였고 바로 이상호는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를 데뷔시킵니다. 그녀는 바로 드라마와 CF를 섭렵하며 유명세를 치르는데요. 특히나 지금은 우리나라 인터넷을 완전히 평정해버린 네이버의 지식검색 CF에 출연하며 얼굴을 완전히 알리게 됩니다. 이후로도 나오는 드라마들은 모두 중박 이상은 했으며 딱 두 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말죽거리 잔혹사와 건축학개론 둘 다 큰 흥행을 하기도 하는 등 엄청나게 알찬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두 번째는 장동윤입니다. 요즘 매우 핫한 배우 장동윤은 데뷔한 지 4년도 되지 않아 드라마의 주연을 꿰차고 있는데요. 대학교 2학년이던 2015년에 편의점 흉기 강도를 검거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 괴한이 편의점에서 욕을 하면서 위협을 하다가 흉기를 꺼낸 순간 뒤에서 보던 장동윤과 친구들이 침착하게 112에 신고한 건데요. 강도가 나가서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자 뒤따라가면서 경찰관을 안내해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시 또 유명해지면서 장동윤은 뉴스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장동윤은 관악경찰서에서 표창을 받게 되고 헌칠한 청년이 표창을 받았다면서 인터넷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이후 소속사에서 제안을 받아 연예계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연예인에 대한 꿈이 없었던 장동윤은 학교를 다니며 보험계리사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해서 틈틈이 시를 써오다가 중학생 때 현대 시문학 청소년 문학상 시 부문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는데 수상하지 못해서 자책하는 블로거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기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인성 바른 청년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남상미입니다. 남상미는 석방고 3학년 때 한양대 앞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로 한양대 학생들 중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고 덕분에 롯데리아 한양대 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얼짱 알바생으로 아예 TV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TV 출연 이후로 연예기획사에 눈에 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데뷔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당시 롯데리아 한양대점은 오히려 매출이 낮았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콜라 하나 시켜서 리필해가며 주구장창 남상미를 구경하는 남학생들이 많아서 회전율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한창 얼짱 열풍이 불 때였는데 진짜로 정식 얼짱 대회에 출전했던 김옥빈 등의 연예인과는 달리 이러한 대회 출전 없이 순수 얼짱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데뷔한 남상미는 연기력에 대한 평가는 높게 받지 못하여도 웬만한 배우들의 못지않은 연기력으로 주연급 배우로 많은 작품을 하진 않았지만 나오는 작품마다 중박 이상은 치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지민입니다. 한지민은 데뷔 후 뉴스에 나온 케이스이긴 하지만 과정이 재밌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체육교사의 추천으로 연예계 데뷔를 하는데요.
네버스탑이라는 광고를 시작으로 여러가지 CF나 학습지 모델을 합니다. 하지만 모델을 하면서도 그녀는 학업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지민은 대학에 가게 되었고 드라마 올인에 송혜교 아역 오디션을 쌩까고 가족여행을 갔지만 제작사 측에서는 오디션도 보지 않은 한지민을 방강제 합격시켰고 송혜교와 21살 동갑내기이지만 아역을 맡으면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좋은 사람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는데요.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도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였고 서울여대 2학년 재학생으로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연예인이 되고 나서의 TV 출연이지만 본인이 학생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하네요. 정말 얼굴만 잘 가지고 있으면 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